어쩌면 이리 쉬운 일이 하나도 없을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있는 것도 죄다 어렵다. 만만한 일이 뭘까 세상에서. 마음속에서 메아리가 윙윙 울리고 있었다. 라디오 구성작가로 일하는 31의 진솔은 자신이 맡아오던 전통가요 프로그램의 PD가 새롭게 교체되면서 이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시집을 낸 적이 있는 시인이라는 말에 적잖이 부담을 느끼면서요. 첫인상은 서로에게 그다지 좋지는 못했지만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느끼며 둘은 가까워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점점 많아질수록 진솔은 건에게 끌리지만 어느 선 이상은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진솔 씨는 내게 일기장 같은 사람이에요. 일기장? 표현이 좀 그런가? 아무튼 어제도 이화동 우리 집까지 강제로 데리고 갔었지. 오늘도 당신이랑 마무리가 안 되니 뭔가 허전했지. 수첩에 몇 줄 적는 것처럼 꼭 진솔 씨한테 하루를 정리하게 되잖아요. 요즘 계속 그랬으니까. 진솔은 좀 묘한 기분이 되어 그와 나란히 걸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어쩐지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러나 건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선우의 애인인 에리. 진솔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꾸만 건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 그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나가는 바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당신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이런 마음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다릴게요. 당신 감정 알게 될 때까지. 길게는 아니고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다면 나 정리할 수 있어요. 오래는 안 걸려요. 당신이 힘들잖아, 그런 거. 내 몫이니까 괜찮아요. 내가 감당할 부분이니까.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너 차라리 나한테 와라 라고 순간의 진심을 내보이는 건을 보며 진솔은 이제 마음을 접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진솔은 해주고 싶은 말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손가락 아래 노트북 자판을 낙서처럼 한자 한자 두드렸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구절이 모니터에 차곡차곡 모습을 드러냈다. 내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깜빡이는 커서 옆으로 방금 새긴 문장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건이 썼던 짧은 편지였다. 건네주지 못했던 시집 속의 구절. 누구를 향한 사랑들인지 대상은 모두 빠져있는 그 구절. 그래서 내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것이기도 한 서글픈 바람. 자판 소리와 함께 아래에 또 하나의 문장이 찍혔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백스페이스를 눌러 지금까지 끼적거렸던 문장들을 밑에서부터 차례로 다 지워버리고는 파워를 끄고 노트북을 닫았다. 방금 쓴 문장은 말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서로 부딪히는 사랑, 동시에 얽혀있는 무수한 사랑들. 어느 사랑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랑은 날개를 접어야 할 때도 있다. 그 모순 속에서도 사람들이 편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눈물 흘리더라도 다시 손붙잡고 밤을 맞이하길 바라는 건 무슨 마음인지. 무사하기를. 당신들도 나도 같이. 진솔은 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9년 동안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 홀로 남양주로 이사를 갑니다. 진솔은 쓰레기가 고루 타도록 막대기로 한번 들쑤셔 주었다. 작은 한숨이 아지랑이처럼 새어나왔다. 사랑도 사람 마음도 이렇게 낱낱이 뒤적여가며 볼 수 있다면 좋겠지. 볕을 모아 불씨를 만드는 돋보기처럼 좋아하는 이의 마음에 누구나 쉽게 불을 지필 수 있다면 좋겠지. 사랑 때문에 괴로운 일 없겠지. 바람 부는 갯벌에서 건에게 물었었다. 왜 내가 그립냐고. 그는 그냥이라고 했다. 그래서 진솔은 사랑이라고 믿지 않았다. 지금은 그녀도 그가 그리웠다. 그냥 그리웠다. 진솔이 시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에 차를 세우고 기대서 있는 건을 발견합니다. 함께 있고 싶었죠. 당신이 웃으면 행복했고 냉정하게 굴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면 힘들었죠. 당신 가까이 있는 한 두 가지 감정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면 난 그저 그런 나날이라도 좋으니 한결같이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때로는 그 사랑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도 그래도 어느 순간은 내리는 눈이나 바람이나 담 밑에 피는 꽃이나 그런 게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사랑보다 더 천국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 나 그거 느끼거든요. 당신하고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많이 슬프고 쓸쓸하겠지만 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힘든 고통이니까 난 사절하고 싶어요. 집을 찾아온 건을 또다시 밀어낸 진솔은 건이 떠난 길을 쫓아 그에게 달려갑니다. 떠나지 못하고 마을 어귀 인적 없는 밤길에 차를 세워둔 채 서 있는 건. 진솔은 건에게 한 발자국 다가서고 그런 진솔을 껴안으며 건은 말합니다. 내가 옆에 있더라도 당신은 외로울 수 있고 우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는데 사랑이 전부는 아닐 테니까.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고서 사랑해보자고 한다면? 날 사랑하는 게 그렇게도 힘들면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도망치지만 마요, 내 인생에서. 진솔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할 수는 없겠죠. 등을 바라만 보는 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까지 바란다면 사랑이란 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당신들도 나도 평온하기를 바라봅니다.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제시 윌콕 스미스의 유년기의 일곱 시기입니다. 진솔과 건은 이미 서른을 넘겨버린 사람들이라 이 그림처럼 풋풋하진 않지만 사랑을 시작할 때의 마음은 언제나 사춘기 같지 않나요?
작은 것에 두근거리고 감정의 오르내림이 격해지고요. 발그레한 볼을 한 두 사람이 흐드러진 꽃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소녀는 조금 전 선물이라도 받은 건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두근대는 심장 소리가 행여라도 들릴까 조심스러운 모습이죠. 그녀와 손깍지를 끼고 소녀를 바라보는 소녀는 이 순간 또 얼마나 두근대고 있을까요? 굳게 잡은 두 손을 보면 그들 사이에 오갔을 감정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크빛으로 활짝 핀 꽃에서도 두 사람에게서도 달콤한 봄향기가 솟아납니다. 오늘은 끝까지 달달하게 가볼까요?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입니다.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당돌이서요 말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널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대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시간들 oh freeze 전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처음 느꼈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이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